네, 자 보궐선거 앞두고 건자재주 주목. 한일시멘트, 쌍용 양회, 아시아시멘트, 노르페인트, LG하우스입니다. 사실 이 선거철에는 건설주가 각광을 받는데 요즘처럼 네. 이 재건축 이슈가 뜨거울 때가 또 없어서 네. 테마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에 뭐 대안도 딱히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향후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규제를 좀 풀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건설주 특히나 이제 건자재 업종이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좋았어요. 건설 네. 건자재 업종이 좋았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이러한 정책에서 이제 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지금 정말 네. 지금 사회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도시 땅 투기 그 LH 의혹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향후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떠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지금 현재 착공 면적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업종의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착공 면적이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올해 지금 분양 예정 물량도 거의 뭐 역대급 지금 분양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급 정책 드라이브가 지금 나타나고 만일에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자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책을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러한 공급 확대에 따른 이러한 좀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사를 비롯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원자재 그리고 또 이제 마감 공정에도 들어가는 뭐 페인트라든지 뭐 창호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최근에 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장 그러한 이슈로 이제 그 선거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급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억제였었는데 어떻게 공급을 억제했다기보다는 이제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공급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좀 착공 면적이 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주가가 뭐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건자재 업종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보다 자재주에 관심이 더 높으세요? 사실 뭐 건설 건자재 모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업종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뭐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업황 전반적인 업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 중에서도 이런 건자재주들 중심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스케줄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앞단에 이제 건설 공정에서 앞단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업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가장 먼저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역시나 이제 하방 이제 마감 공정에 들어가는 뭐 페인트 주식이라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창호라든지 이런 건자재 기업들 그러한 인테리어 업체들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후단에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근데 앞단 후단 그러한 기업들 상관없이 모든 지금 건자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테마성 이슈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별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정 과정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차근차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